하나, 둘, 셋. Award. 멤버에게 주고 싶은 상 한 가지는? 저는 멤버들에게 밥상을 주고 싶습니다. 멤버들이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. 다 같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. 대단한 끈기상을. 진짜 바퀴벌레가 왔다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죽여도 안 죽더라고요. 이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상호 보완을 해가며 이렇게 끈기 있게 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을 주고 싶습니다. 사랑둥이상. 다 공통점이 사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으면 사랑을 받는 기분? 저도 주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랑둥이상으로 하겠습니다. 은지 언니, 진행상. 흐트러져 있는 저희 멤버들 굉장히 잘 진행으로 메꿔줍니다. 가끔 개판되거든요. 프로미스! 판다가 나누고 싶은 약속 한 가지는 너무 많은데? 활동하면서 받았던 추억들과 많은 사랑들에 대해서 평생 할머니가 되더라도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건데 우리가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 공연을 보러 와주실 거라는 프로미스를 좀 받아내고 싶어요. 우리가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중에 변함없는 건 오래오래 함께하자. 우리의 노년이 된 모습도 사랑해주기 힘들긴 하겠다. 근데 그건 진짜 힘들겠다.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서로 약속해줬으면 하는 건 우리 건강에 오래 볼 수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. 예, 그러니까 건강합시다. 프레젠트! 받아본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? 제가 책을 진짜 좀 좋아하기도 하고 팬분들께서 책 선물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잘 읽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평생 좀 남잖아요. 약간 편지 같아서 책도 하나에 책 선물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매 생일마다 멤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케이크를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깜짝 파티들을 매년 해줬는데 매년 기억에 남고 매년 그 시간이 저는 소중하거든요. 그래서 매년 앞으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, 여러분? Impressed? 최근 멤버에게 가장 감명받았던 일은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에이핑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.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 멤버들이 항상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런 얘기들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멤버들이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려고 엄청 힘이 돼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, 최근에. 에이핑크는 아직도 최고예요. 언니는 아직도 젊어요. 이러면서 되려 내가 힘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받아서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요즘 감명보다는 살짝 뭔가 하영이가 진짜 육체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저 그런 모습 못 보거든요. 사실은 제가 요즘에 INFP 성향을 띠며 집에 혼자 있을 때 진짜 막 혼자 생각도 너무 많고 이 잡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다운되어 있을 때 다운되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힘이 나게끔 저는 좀 해주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10분 주기로 남주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럴 때마다 하영이가 약간 리액션이 진짜 좋아가지고 사소한 말 하나하나를 정말 잘해줘요. 낮에는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죠, 밤에. 오버워치로 화물 밀어! 밀어! 이러고 언니가 아 힐 힐 들어갑니다! 이러면서 아 옆에 듣고 있잖아요! 어딨어? 그렇게 저 요즘 저의 멘탈을 잘 잡아주는 아주 좋은 멤버입니다. 자 펼쳐보겠습니다. 뉴스! 판다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새로운 뉴스. 그냥 진짜 새로운 소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?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을 늘 준비 중이다? 이게 진짜 제일 새로운 소식이 아닐까. 우리 국내 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 여러분들 만나러 가게 됐잖아요. 이 자체가 진짜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. 은지가 뭐 피곤하겠지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놓지 않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노하우. 최장수 13년차 걸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던 노하우. 일단은 1번은 멤버를 잘 만난 거. 꼭 멤버들 잘 만났다. 진짜 멤버들의 성격인 것 같아요. 물론 다 막 매일 착하지만은 않아요. 이 MBTI가 저는 정말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T와 F의 적절한 조화? 모든 게 다 그래요.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저 진짜 좀 과몰입하거든요.
그게 우리 팀의 정말 중심인 것 같다. 어떡해. 아무튼 그게 저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. 상처도 많이 받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진짜 사람 못 믿겠다 막 진짜 사람 권태기가 올 때도 정말 많았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저는 멤버들만 믿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믿음이 살짝 깨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좀 힘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멤버들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른 생각인 것 같다. 그럼 일단 멤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요.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.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누구 하나가 양보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면서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게 물을 흐르듯 멤버들이 참 잘 흘러간다는 생각을 했고 맞춰가는 과도기를 열심히 겪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데뷔 초에 연습생을 또 함께 하지 않았던 멤버 중에 하나였어서 멤버들이 제일 낯설었을 캐릭터가 저란 말이죠. 이런 과정이 저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13년차 걸그룹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저희를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힘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팬분들이 지금 안 계시면 저희는 활동할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셔줘야 돼요. 저희가 활동하는 의미가 계속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